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 갑의 딸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하 갑의 딸 김소정 사하 갑의 딸입니다. 부산 저 시민들도 난리 났겠는데 전라북도가 이렇게 헤쳐먹었는지 뭘 깜짝 놀랬잖아요. 잼버리로. 저희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운명의 길어 운명 길어. 완전히 그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예. 저희 부산 시민들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민감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저렇게 세계 대회를 망쳐버리니까 저희로서도 피해를 회사가 지금 보네. 부산이 피해 보아야.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민주당 대변인이 부산 엑스포 이제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에 완전히 지금 부산에 망언을 한 거죠. 부산 엑스포 그러게요. 날라갔답니다. 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끓겠네, 이거. 지금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무슨 똥물을 끼얹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기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 한다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뭐, 이거 사고 터지기 전엔 뭐잘 몰랐죠. 몰랐죠? 근데 이제 홍보도 부족했고, 게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부산 엑스포를 앞두고, 이거는 저희 부산의 운명을 가로질 만한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렇지.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똥물을 지금 끼얹어가지고, 부산으로 튀었네, 똥물이. 지네가 싼 부산으로 튀었죠. 똥물을. 게다가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다 날라갔다고 하니까 저희 아예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해버린 거잖아요. 아, 저희 지금 민주당들이 저희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끝났다고 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랬네. 아예 그냥 날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이제 이 잼버리 탓을 하면서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막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잘못되기를 상당히 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게요. 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띄워주시면, 이건 이미 보셨겠지만, 잼버리 연관답시고 관광의 크루즈 여행을 99번 갔답니다. 아, 진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지난 8년간, 아니, 잠깐만요. 저 크루즈,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저는 저 사실 크루즈 가려고, 뭐, 광고도 하고 기획도 했다가, 지금, 불경기에, 비난받을까봐 취소했어요. 크루즈.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오히려 취소를 해. 야, 너, 저는 뭐, 개인 비용으로 가려고 취소했는데, 이놈들은 국가 돈으로 가, 야. 전에 크루즈 여행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이게 7박 8일인가 할때 비용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 1인당. 예, 뭐,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레벨이 아깝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단하지 않죠. 네, 이거를 지금 현재로 지금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출장을, 나라 돈으로, 이놈들. 99번을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그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지난 8년간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 기가 다음 막혀. 사진 띄워주시면 출장 건수는 전북이 55회, 부안군 25회. 전 사진이요. 만 전북이 55회.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12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답니다. 전국이 어쨌든 가장 많았네요. 그러게요. 그 다음 또 사진 띄워주시면 그 새만금이 잼버리에서 개최지 최종 선정 되기 전까지 2년간 54회 출장이 있었다. 목적은 대개 유치전 성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어디로 갔냐 보니까 6박 8일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갔다. 아, 좋은 데네. 아주. 이탈리아, 스위스. 크루즈래요. 여기가 지금 500만 원이거든. 1인당 그니까, 제가 요건 개인적으로 비싼 가려면. 데죠. 근데 이제 이게 잼버리 관련 일정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또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건 뭐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고, 그렇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방문했다. 참. 그 다음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적도 없는 없는데 나라다. 뭘 배우러 간 거예요? 뭐, 왜 갔습니까, 이거? 뭐그 다음 또 뻔하죠. 사진 띄워주시면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요. 런던에는 103년 전에 잼버리가 있었답니다. 103년 전거 배우러 간 거죠. 그리고 파리에서는 아예 개최된 적이 없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갔냐면 뭐 영국 버킹엄 궁전하고 뭐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고 몽마르트
포도축제, 몽쉐미셰. 이거 정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아, 세계 최고 유명한 관광지 만들어. 여기 이제 관광 코스,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거든요. 아, 여기를 갔다는 겁니다. 에. 근데 이제 뭐 거기 이제 공무원들 출장 후 보고서에 느낀 점을 담았는데 뭐 시, 와인 시민회사, 와인을 왜, 와인을 도대체 잼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잼버리는 미성년자들인데. 미성년자인데 와인을 시민을 하고. 아기. 아니 나쁜 뭐, 놈들이에요. 그래서 잼버리를 연구는 하진 않고 부안군의 대표 축제인 마실 축제에 접목할 방안을 고민했답니다. 그 도대체 왜 간 거예요? 잼버리 예산을 위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야, 도둑놈들입니다. 하여튼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또 미국에도 갔었는데 정작 잼버리가 열린 찰스턴에 있던 기간은 이틀밖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간은 뉴욕, 워싱턴에서 자유여신상, 타임스퀘어, 월스트리트 등을 방문했답니다. 아... 이 경비가 3,294만 원이더라고요. 요것만요?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야, 참. 미국에 간 것만. 아, 세금 아까워 죽겠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이 또 이제 이거에 이어서 또 크루즈 출장을 가려고 했답니다. 예, 이 난리가 났는데 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 군의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잼벌 스카우트 대회 개최진 부안군이 그 2차례 해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또다시 가려고 했다. 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또 가려고 했다. 아... 이건 보니까요, 제 느낌에 세금으로 여행하는 동호회 같네요. 부안군 그러니까... 의회가. 세금으로 여행하는 동호회다. 아, 미치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잼버리 참사가 일어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전북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네. 전북은 잼버리 손해 소송에 노린 책임 없답니다. 야, 이 도둑놈들 봐 이거. 왜냐면 미국에서 이런 소송이 이 좀 흔하게 좀 있잖아요. 미국 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 그럼요. 우리도 한국에 소송한 적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 돼 이거. 다 이거 저 뺏어내야지. 잼버리가 그런 얘기 듣고 우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노리는 책임이 없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유. 그다음 사례 띄우시면 그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예. 그 전라북도는 그 예산 중에서 265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잼버리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예. 네, 책임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야.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뻔뻔. 그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도 책임에서 책임이 없다니까. 네. 그 저 뜯어먹은 놈들 개인 재산 다 뺏어 먹으면 돼. 아, 돈은 그쵸, 책임지지 말아라. 개인들 다 싹 뺏어 먹으면 돼요. 전 재산 싹 털어 먹어야 돼 있는 도둑놈들. 개인한테 청구하면 되겠네. 네, 개인한테 청구하면 돼요. 예. 공무원 개인한테.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오늘 네, 어제. 네. 다음 보시. 그다음 날 뛰어시면. 예. 독일 대원이 숙박업소 주인에 폭행 당해가지고. 아이고 야. 이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아유. 이거 그다음 날 참... 뛰어시면요. 이게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 화정동 모텔에서 60대 남성 업주 조사하고 있다. 네, 그 독일 잼버리 10대 독일 남성 대원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참 이 국적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도 광주의 주목을 독일이 좀 과소평가했나 보네요. 아, 그러게요. 이 진짜 이 광주 전라도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격과 서방파 이런 거 훼손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생기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저는 뭐 잼버리 이게 열리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전라도에서 올해 또 국제대회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 혹시 다, 그거 아세요? 몰라요. 뭐가 있었어요? 잼버리 열리기 전에 몇 달 전에 올해예요. 올해. 아, 올해요? 전라도에서 국제대회가 또, 또 있었어요? 또 헤쳐먹었어요? 뭐예요? 또, 또 있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냥 넘어간 거야.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2019년에 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79억에 쓰면 우리 경제에 800억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마스터스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2002년 전북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22년 2022년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전라북도에서 연기했어요. 원래 22년이었는데 코로나 핑계대서 2023년으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올해 열린 거죠. 올해 했어요? 올해 했어요. 왜 몰랐네. 이거 아시아 태평양 대회잖아요. 네. 아텐 마스터스라고 하거든요. 아유. 국제대회야 국제대회. 이게 전라도 전라북도에서 열렸거든요. 올해. 네. 올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연기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2022년, 2023년 올해 열렸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잼버리도 연기하려고 했어요. 잼버리도 연기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일단 이거 잼버리 연기한 거 일단 보시면. 네. 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2002년 작년이잖아요. 3월에. 네. 스카우트 잼버리가 2024년으로 연기된다고 아예 자기들께 못 박았어요. 아. 아예 연기된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새만금 그 조직위원회 측이 1년 미루자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았답니다. 아니, 1년 동안 돈 더 뜯어 먹으려고. 더 뜯어 먹으려고. 아. 2023년에 원래 열리려고 했는데 2024년에 이제 연기하자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았대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 참 여기저기 좀 갖다 붙이기 좋네요. 핑계로. 아, 코로나로 이것들 아주 떼돈 보네. 2024년에 자기들끼리 연기하자 하고 박수 치고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손 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어차피 연기된다. 지금 보니까 아예 단정적으로 연기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거절당했다 이거죠. 연기 밀어붙이다가 헛물 켰네요. 조직위가.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불허했잖아요. 그 두 번째 보시면. 네.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네. 이 연기하는 거를 불허했다. 불허. 네. 불허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 이제 연기한다고 이제 박수치고 끝났는데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이거를 불허했거든. 그냥 아. 2023년에 해라. 2024년 1년 연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 그 열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전북에서는 잼버리도 연기하려고 했었다. 실패했지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스 대회는 원래 2022년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1년 연기해서 2024년 올해 열렸다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연기가 돼서 올해 열렸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마스터스 대회는 뭐냐면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의 70여개 나라에서 1만 3천 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이거 네. 그 전북에서 광고한 거예요. 네. 이것은 8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일단 1만 3천 명이 참가한다. 참가는 1만 3천 명 참가는 했어요? 그건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초기 예산을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79억이라고 잡았잖아요. 네. 초기 예산을 79억. 근데 이 사람들이 아, 그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이게 지금 열렸어요. 네. 5월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마라톤 안에. 이거 있는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몰라요 이거. 이거 2023년 5월에 이미 열렸거든요. 5월 달에. 근데 이제 79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인구도 많이 참여를 하고 경제 유발 효과도 809억이나 된다라고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산은 200억으로 잡았어요. 아까 79억인데 200억을 쏟아부었어요 또. 그러니까 네. 200억을 늘린 거죠 예산을. 예. 야. 그리고 규모를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809억의 경제 유치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북을 살리는 뭐 대회다 이렇게 하면서 200억을 쏟아부었답니다. 200억. 그 다음 파인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사업비는 총 165억 원인데요. 네. 전체 예산이 200억이다. 네. 왜 200억이 됐냐 보니까 그 다음 사인 띄워주시면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마스터스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2002년 전북 물론 2023년에 지금 열리게 됐지만 그 다음 또 네. 사진 띄워주시면 1만 3천 명이 참가하고 800억 원의 경제 유치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저렇게 늘린 거예요. 200억으로. 예.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거든요. 네. 지금 2023년 지금 대한민국에 열렸지만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 네. 혹시 뭐 퀴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레이시아 어? 예산이 얼마였는지. 뭐 100억? 21억입니다. 에? 21억. 2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회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헤쳐먹은 200, 거예요? 200억. 200억. 176억 10... 잡았잖아요. 초기 예산이. 네. 근데 그걸 늘려. 그것도 말레이시아 21억에 비하면 쓸데없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걸 더 늘려가지고 200억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 10배를 튀겨먹었네. 말레이시아보다.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전북의 소리 보이시죠? 네. 또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말레이시아가 지출한 사업비가 21억 원이랍니다. 아. 근데 이제 전북은 사업비가 165억 원, 전체 예산 200억이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지금 차이가 발생한 거죠. 네. 근데 이제 200억이나 써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네. 또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1만 명 모집에 1,200명 신청했답니다. 에? 아니 우리나라도 이걸 모르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박사님도 모르시잖아요. 이거 1200명이 신청했대요. 1200명 아니 14,000명 아까 뭐 오는 잔치라며. 그렇죠. 1200명 해가지고 200억, 165억 사업비 총 예산 200억을 지금 해서 1200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개최 그 기사를 보면요. 올해 5월에 5월하고 5월에 개최했으니까 6월에 개최 기사를 보면 그 다음 사인 띄워주시면 숫자로 보면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사인 띄워주시면 거기 봅시다 거기. 예. 거기 1만 4천여 명 참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1개국에서 1만 4천 명 참가로 한다고 그래놓고. 아까 1200명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내막을 보니까요. 그 다음 사인 띄워주시면 이 전북의 소리 기사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또 그 다음 사인 띄워주시면요. 저조한 참가에 수천 명에게 돈을 주고 대회 참가를 유도한 것이 사실. 예? 아, 오히려 돈 주고 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줍니다.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거. 1인당 몇십만 원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야. 돈 주고 오라고 했답니다. 세계 그 아시아 태평양 선수들한테. 돈을 주고 저렇게 모집을 했다. 이야. 거의 근데 지금 관광식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관광시켜줬다는 말도 있던데 관광도 거의 참여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거의. 완전히 이거 지금 이 잼버리의 전조 증상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네요. 근데 이제 참가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사진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늘리고 했던 게 저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0억이 경제 파급 효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86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네. 이것을 전라북도가 발표를 해가지고 예산도 200억이나 늘린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 기자가 연구진한테 직접 문의해봤대. 이 890억 경제 파급 효과 이거 어떻게 분석이 된 거냐라고 직접 물어봤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했어요? 또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그랬더니 그 연구진이 뭐라고 했냐면 분석을 맡긴 전라북도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써줬답니다. 말만 800억이다. 말만. 전라북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준 거구나. 네. 실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우덜끼리 그냥 이렇게. 아, 그래갖고 예산을 그렇게 처음에 76억인가 거기서 200억으로 뻥튀기 했잖아요. 아... 800억이나 우리 경제 창출 효과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보면 또 과관이죠. 공무원분들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써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라도의 단합은요 끝내줍니다. 우덜끼리. 그래서 그 기사님도 그랬잖아요. 기자님도 충격을 주었답니다. 충격. 본인들도 아... 충격이에요 지금. 기사 아... 취재하시는 분도 충격이다. 예, 다음 아, 뭐. 진짜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거짓 자료잖아요. 그러게. 또 그다음 사례 들어보시면요, 실망 잼버리 대회 전체 예. 예산은 처음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죠. 예. 그 잼버리도 지금 100억 원, 1000억 원 예산이잖아요. 네. 여기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도 경제 타당성 조사였답니다. 예. 그게 얼마였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잼버리의 경제적 기대 효과는 9조 원 안팎이라고 했죠. 이것도 허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이래놓고 지금 그 잼버리 대회 예산을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부풀린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아까 그 마스터스 대회랑 완전히 반박이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처음에 76억이었는데 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800억 이상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200억이나 이제 뻥튀기 시킨 거잖아요. 그 잼버리도 지금 마찬가지네. 그 지금 보시면 뭐 경제적 효과 9조 원 안팎이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저번 아까 그 연구진 그 자백에 의하면 이것도 그 허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야? 야, 그 이렇게 해서 예행 연습에서 헤쳐먹고 그 다음에 본 게임에서 완전히 더 헤쳐먹고 그랬는 거네. 그렇죠. 이미 예행 연습에서 헤쳐먹고 이제 본 게임이 잼버리였던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아, 무섭다 무서워. 에. 이 전북의 소리에 상당히 많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 아까 그 돈 주고 선수들 예. 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모을 때 세계 여행사를 선정해서 했답니다. 아... 여행사를 왜 꼈냐. 하도 안 오니까 관광시켜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요. 하도 안 오니까 예. 별짓을 다 했네요 정말. 야...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 대회 기간에 경제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수능 관광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네. 오라고 관광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한 율은 3%에 미치지 못했고 아... 그다음에 그
온라인 상점, 그 온라인 판매점에서 판매 실적 있잖아요, 품목. 예, 예. 대회 개최해서 그 고작 5만 원밖에 안 됐다. 200억이나 써놓고. 야, 판매 실적 5만 원이야. 야. 아니, 경제 활성화 효과가 809억이라면서요. 근데 5만 원 매출 올렸네. 야, 미치 같다 진짜. 그것도 그 다음 살 띄워지면요.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도둑놈들 이거. 너무 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진짜 네. 이거 무슨 코미디보다 더한 이게 블랙 코미디야. 네. 800억대로 추산했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찾아볼 수도 없다. 네. 실적은 5만 원이 전부다. 5만 원이 전부네. 버스 이용자는 200명이다. 아. 200명 단위 200명에도 못 미쳤답니다. 애지간히 처먹어라들. 아유 진짜. 그 추산 띄워지면요.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아유. 그쵸. 거기 혈세로 행사한 꼴 보이시죠? 네. 혈세로 행사한 꼴이다. 자기들도 뭐 이렇게 했네요. 고비용. 이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 잔치다. 여기 200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200억을 쏟아부은 전북 아테 마스터 대회는 동네 잔치다. 라고 돼 있죠. 동네 잔치 하려면 동네 분들이 돈 내서 하는 게 동네 잔치인데 국가 돈 뜯어다가 동네 잔치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올해 했다는 거 아니야? 동네 잔치를 왜 국가 돈을 200억 들여다 동네 잔치를 해? 그것도 이제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참가비까지 조가면서 불러가지고 관광까지 다 시켜준다고 했는데 관광도 안 되고 5만 원 팔았답니다. 이거를 이제 200억을 지금 쏟아부었다 이건데 이 정말 이 잼버리 전에 이미 이런 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한다고 아 이번에 뭐 국정조사나 뭐 국정감사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올해 있었던 이 세계 대회 있잖아요. 네. 아테 마스터 대회. 네. 이것까지 지금 같이 이거 좀 파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스터스 그러니까 아테 마스터스 대회인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잼버리 정말 예행 연습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북 전라북도에서 또 다른 지금 예, 전조 증상이자 예행 연습 같은 그런 사태가 하나 있었다. 네. 예,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산 네. 사갑의 딸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산의 네. 김소정 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부산만 끓는 게 아니라 부산은 이제 엑스포 유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신인도라든가 이 대회의 이런 비리를 보고 야 그 저 부산에 유치하면 안 되겠다 코리아에 유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될까봐 지금 부급을 끌고 있게 되는데 이번에 엑스포에 만약에 부산 떨어지게 되면 전라북도 이거 해쳐먹은 전라북도 관계자들 부안 관계자들 그 다음에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 에, 성취 못할 줄 아세요. 잘들 드셨죠? 예? 너무 과식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 토해내야 돼. 토해야 돼, 오바이트.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쳐드신 것들. 예, 싹 조사해서 싹 뜯어간 거 싹 저 국고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